위험한 바뀔 수가 있어요. 나의 나로. 아, 좀 약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맛 표현이 저렇게밖에 안 돼. 그냥 와닿는 약간 좀 그런 맛 표현이 필요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수천에서 온 이식가 진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뭐야? 아우. 나 혼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야? 이거 오마카세야? 저 오늘 토마카세요? 아 참. 야 너 그거 모르니? 그거 내 지인의 방송을 탐하지 마라. 너 왜 그걸 탐하려고 그래? 방송 탐하는 거 아닌데 음식은 좀 탐나. 아 음식? 아씨. 짠. 뭐야? 어? 자, 또 우리 또 이거 짬뽕국을 버틸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이기러? 됐어 됐어 됐어. 야 느낌이 이거 달메타 아닌가? 아니 자기 좋은 거 해줘가지고 하면서 아 우리 항상 옷에 또 이제 격식이 있게 또 이제 아 맞았어? 자기 끝나 맞았어 이런 거는 만들어 아니 나한테는 난 없어? 뭐야 이게 우리 그 프로가 무슨 프로인지 알지? 음식을 먹는 프로 아 음식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우리 함상에 안 가려 먹고 또 이제 나눠서 먹는 분식이기 때문에 뭐야 이게 두 분 친하세요? 아 옛날에 우리 사실 그 예전에 오스트리아에 야, 스위스 아니야 스위스 그냥이면 스위스 폰듀 국수 같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 같이 만났었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수찬 내가 이거 미신 여행 갔을 때도 한번 우리 이 친구한테 안내해 줬었어요 야, 야. 네. 어, 와 탕수육이다 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와 이게 탕수육이에요? 사실 우리 격식을 좀 이렇게 코끼리 코를 아 우리는 나와라 가제트 만능파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아 따뜻하다 맛있네요 진짜 옛날에 먹던 그런 식이다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올드스쿨이야 잔칫날 잔칫날 이제 엄마가 해주는 탕수육 같은 느낌이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이건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탕수육이네 탕수육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는 슬픈 음식이잖아 그래요 중국이 영국의 그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먹을 게 없대 그 사람 기후에 맞게 만들어준 게 탕수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너무 맛있는 요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탕수육이 요즘에 보면은 트렌드화된 탕수육들이 많잖아 난 좀 그리울 때가 있거든 밀가루 구수한 맛이 나잖아 이 자체에 있는 그 구수한 맛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나 부먹 잘 안 먹거든? 사실 밀가루 탕수육은 금세 눅눅해지는데 그러지 않고 바삭하고 그다음 질기지가 않아 근데 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고춧가루에다 간장을 불려가지고 찍어 먹는 거 좋아해 만두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변함이 없네 옛날도 이렇게 먹었거든 스테이크도 이렇게 먹어 그냥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 뿌려요 바벨레 먹으면서 이게 국장 같은 거 같은 이 컨셉이 잘 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컨셉 자체를 계속 잡는 게 너무 어색해서 제가 또 그만큼 중 전문가 또 아니라서 나 다섯 번밖에 안 까봤어요 진짜 찐펑 같은 경우는 아 소림사 출신이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소림사도 갔다 오고.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소림사에서 원래 이소룡 이래서 이소룡 직속 선배라면서 무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종통을 배워보자. 소림사를 들어갔다가 채식만 하고.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래서 담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네. 맛있는 어떤 중국 요리 쪽으로. 원래 그때는 찐펑이 아니었었어요. 채식할 때. 아 근데 마른 펑이 좋고 마른 마른 쌍작펑. 예. 아, 감사합니다. 이 뭐지? 드시면 되세요.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게 짬짜면? 이게 짬짜면이에요? 오징어 볶음 아니야? 우와, 와 신기하다. 나 이런 것도 처음 봐. 가운데 이게 없어. 경계가 없어. 가운데 칸이 없어. 우와, 신기하다. 약간 먹다가 섞어 먹어도 되고. 짬짜면인데 원래 짬뽕인데 이거 짬뽕이 아닌데? 볶음인데 볶음. 한번 따로따로 좀 먹어보고. 나도 좀 그러려고 그러는데. 오징어 볶음면 같은 맛이 나요. 고기도 있어서 오단불고기 같아. 이쪽은 뭐 짜장면 맛이겠죠? 어? 짜장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잠깐만. 이게 그래. 아니 이 짜장면 너무 맛있는데 그냥 따로 먹고 싶은데? 잠깐만. 뭐 섞어볼게 한번.
이해가 되는 게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뿌려 먹잖아. 한국 와서 배웠죠, 그거. 한국 와서 배웠어요. 원래는 산초 뿌려 먹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사촌에서 산초 뿌려서 그 시점 페퍼 뿌려 드셨는데 네. 어? 와, 맛있다. 그러니까. 어? 잠깐만. 어? 네. 어? 이건 잠깐만, 섞어 먹는 거. 잠깐만. 야, 이거 섞어 먹는 거. 야, 이거. 적당해. 아, 맛있네. 진짜. 나는 맨 처음에 그냥 오징어 볶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짜장면에 딱 들어가니까 잘 맞아.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해산물 짜장면 같은 느낌이지만 레이어가 두세 장 더 겹쳐진 느낌. 그래서 오징어 볶음의 단맛을 뺐구나. 누가 나중에 오징어 볶음에 짜장 넣을 것 같아. 간식을 우리가 짜장을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거 여기서 분명히 그거 할 거지. 물 풀어 할 거지. 아니 좋은 아이디어를 또 얻었으면 어디선가를 또. 아니 여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예술이겠다. 오징어 볶음 앞에도 엄청 잘 팔리더라고. 전혀 안 들어도 오징어 같이 먹으니까 해물 짜장이야. 매운 해물 짜장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이 매콤함이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짜장면이 워낙 세니까 그 맛이 딱 어우러지면서 뭐지? 왜 짜장면이 되게 뭔가 맛있지? 짭짭해요. 그냥 뽑았어. 야, 넌 뽑았어. 넌 주잖아, 이거가. 에이, 나기만 해, 이걸. 나는 혼나, 주잖아. 나도 혼날 사람 있어, 지금 짜장면. 아, 근데 솔직히 되게 중독이네. 고민하시는 분 있을 거야. 아, 짜장면 먹을다가 좀 칼칼한 짬뽕도 땡기는데 하시는 분들, 이거 딱입니다. 나는 뭐. 자, 두 번째. 아, 예, 감사합니다. 중화비빔밥이거든요. 아, 아 이게요? 네. 원래 이거 대구에서 유명한 건데. 대구 분이세요, 사장님? 아니, 대구 분은 아닌데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대구에 갔더니. 아. 아 네. 깜짜는 저희가 개발을 한 게 맞는데 예. 중화비빔밥 맛있어서 그래서 서울에는 많이 안 파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근데 중화. 야, 이 비주얼은 말이죠. 자취생들은. 뭔가 거의 뭐 소울푸드 비주얼 아닙니까? 한 끼가 뭐야. 한 달 내내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은 든든하죠. 아, 사실 우리가 생각한 중화비빔밥은 저거잖아. 잡채밥, 유산슬밥, 팔보채밥.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의 빨간색 비빔밥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우, 써니사이드예요? 이 계란 얹어주고 안 얹어주고가 정말. 그렇게 드세요? 네, 난 이렇게 먼저 먹고. 왜냐면은 여기 계란 그거 하나 들어가도 있어서 못 이겨. 아유, 저 자취할 때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내 거, 내 건가? 내가 만들었나? 오징어밥 약간 좀 소스가 좀 묽은 느낌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좀 소스가 꽉 차 있는 느낌. 아니 오징어 볶음은 맞는데 바로 볶은 게 아니라 좀 오래 볶은 거 같아요. 보면은 오징어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가 있어요. 채썬 고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게 층이 확 생겼어. 그냥 먹을 때보다 뭐 하나 살짝 넣었을 때 팍 터지는 거가 이 돼지고기 그런 거 같아. 그냥 오징어 볶음하고 좀 맛이 확실히 달라요. 뭔가 좀 불맛을 낸 다음에 뭘 넣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좀 맛이 다를 것 같아. 한 번은 노른자를 터뜨려서. 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맛이 너무 세. 근데 그 맛이 나쁘게 센 게 아니라, 하나 넣어도 차이 안 나. 한 두세 개 넣어줘야 돼요. 아니, 한 두세 개 넣어야 돼. 똑같아서 이렇게 파서 터뜨려 먹으니 약간 손해본 느낌이야. 계란 맛을 못 느끼니까. 이게 왜 중화비빔밥이라고? 그래.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너무 한식 같은 비빔밥이라. 국밥이 궁금하긴 하지 않아? 국밥이 무슨 국밥이야? 짬뽕 국밥. 정말로. 국밥 하나 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짬뽕 국밥이구나. 아, 짬뽕 국밥이었구나. 예.
아, 그 전라도인가요? 저 뭐 대구였다 예. 전라도 같은 거. 아니, 지금 고향은 전라도예요. 아, 예, 예. 전라도에서 막 하는 국밥이에요. 중국집 와서 뭐 드시는 아, 중국집 와서? 나 아시죠? 자, 저 땡큐. 아, 이 맛이, 맛이 좋습니다. 아유. 야, 이거 맛있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이거. 짬뽕하고 달라, 이거. 짬뽕 아니야. 짬뽕하고 달라. 짬뽕 좀 달라. 아, 야, 이거, 야, 이거 괜찮아, 국물이. 국물이 짬뽕보다 짬뽕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깊은 맛이 나요. 그니까, 그 깊은 맛이, 그니까, 국밥에 나온 고기 국밥에 깊은 맛이 여기 있어요. 그니까 약간 짬뽕 국물이랑 고기 국물이 섞였어. 그런 느낌이 있어. 밥을 말아 먹어야 되잖아. 그 교동깨에 돼지고기 이렇게 채로 슬루. 이게 슬이라고 해야 되네. 채성화. 슬루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식 장국 같은 느낌이 더 있어, 확실히.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근데 고추장 말고 고춧가루로 낸 거. 그 국밥에 말아먹기 이게 좋네. 해장도 괜찮을 것 같아. 해장 좋지, 해장 좋지. 짬뽕은 해물이 우선 들어가고. 예, 예. 그러니까 맛이 달라요. 아, 여기는 해물이 없고, 짬뽕은 해물이 있고, 아, 여기 진짜 해물이 없네. 미식가에 해물 빠진 것도 모르고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지금 당연히 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었어. 우리 미식가 맞아? 왜? 나라면은 여기 오면 무조건 국밥입니다. 국밥이 원픽일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7,000원이면 괜찮다. 그치, 좀 너무 싸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 홍대에서 이렇게 팔면은 여기가 짱 먹어. 자, 모국어로 적당 한 마디씩 하고. 하지 마. 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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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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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세봉? 세봉, 두봉. 따봉. 멍멍. 좋다는 뜻이죠? 위, 위. 가자. 어, 근데 가방이 바뀐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프라인. 네. 아, 국밥 너무 맛있네요. 네. 예. 국밥이 깜짝 놀랐네. 자, 그릇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깨끗이 드셨네. 자, 이렇게. 아이고. 에이, 그러셨네. 단무지는 다음에 서비스 더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실장님 좋아하시겠네. 자,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언제부터인지 보면은 중화요리집 가면은 울면이라는 메뉴가 거의 다 빠졌다? 있어! 어디서요? 우리 동네 배달앱이죠. 엄청 많아? 그래? 나 자주 먹어. 원래 울면은 10월 24일만 안 파는 거 아니야? 그날 그거 시키면 싼... 알아 울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댓글이 했고! 요즘에 거의 다 배달하는 데 보면은 탕수육만 또 배달 전문하는 데가 있고 탕수육에 김치 탕수육. 김치 탕이 아니라 김피탕. 김치, 피자, 치즈, 탕수육. 피자를 거기다 갖고? 김피탕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오마트 가서를 한다고? 김피탕은 야. 대전 명물입니다. 야, 그치? 대전 우리 친가가 대전이야. 나 대전에서 태어났어. 홍명상가 알아? 상가 이름 뭐 다 상가 뭐 대전 거야? 앞에 예전 홍명상가 그 나사 클럽. 나사 클럽? 근데 유성의 나사. 몰라. 나사 빠진 친구. 클럽 다녔어?